아침에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.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많이 미끄럽습니다. 차간격 넉넉하게 두고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기압골의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서 강수의 지속시간은 짧겠는데요. 특히 남해안과 도서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오늘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. 단 남해안인 거제와 진해 쪽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오늘 아침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. 창원 21도, 밀양은 20도를 보이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8도, 양산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. 진주 20도, 거창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게 시작합니다.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해가 드러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7도, 산청은 26도가 전망됩니다. 남해동부 해상에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.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이번 주 주말 동안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